저는 환경공학을 전공하였고 졸업 후 전공을 살려 일을 하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저는 건설기술협회에서 수질관리로 경력을 쌓고 있기 때문에 수질환경기사 자격증이 필요했으며 향후 기술사 취득을 위한 초석을 다지고자 강의를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공부를 하기 전 책을 훑어보면서 가장 걱정했던 부분은 많은 시설 기준을 암기해야 했던 상하수도 계획입니다. 강의에서 교수님은 반복하면 쉽게 고득점을 노릴 수 있는 과목이라고 말씀하셨고 상수도 하수도 시스템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해야 한다 하셨습니다. 세세한 시설 기준을 외우는 것보단 전체적인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우선으로 공부하였고 자연스레 시설 기준이 암기되었으며 시험 직전에는 가장 자신 있는 과목이 되었습니다. 기사 시험에 적지 않은 범위 때문에 무리한 계획으로 공부하다가 포기하는 사례를 많이 보았습니다. 본인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냉정히 판단해서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부 시간 외에 문득 생각나는 공식이나 뭐 시설 기준 등을 생각나는 대로 적는 것을 습관화하였습니다. 저는 회사원이기 때문에 업무 중간중간 노트에 적는 것을 습관화하였고 많은 공식이나 시설 기준 등을 외우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도수 성수 계획의 순서 암기 방법인 취도 정성 배급, 이러한 암기 방법들을 과목별로 많이 알려주십니다. 이론 수업에서 한번 알려주시고 기출문제 풀이 시에도 암기 방법을 계속 반복해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암기를 싫어하던 저도 강의를 몇 번 들으니 자연스럽게 외워졌었습니다. 필기시험을 전체적인 이론을 이해를 하지 않고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하는 친구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필기시험 합격에는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바로 이어지는 실기시험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공통점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수질환경기사 관련 분야에서 일을 하다 보면 각 과목별 이해도에 따라 일의 숙련도 쌓이는 시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론 공부를 필수적으로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